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벤트라는 게좀 생소하실 텐데, 이벤트라는 거는 서로 명령을 주고받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게 지금 제어블록에서 보면요, 무슨 키를 눌렀을 때, 예를 들면 A키를 눌렀을 때, 뭐 아니면 뭐 B키를 눌렀을 때, 이런 거는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죠, 이런 것들은.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거나,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 누르거나,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 이런 거 삭제할 수 있죠. 이런 것들도 다 이벤트 명령어들이거든요. 뭐 스크래치에도 이런 명령어들이 많이 있는데, 이런 것들 다 이벤트라고 할수 있어요.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치에서 특정 키가 눌렸을 때 어떤 그 명령어를 처리해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한 예제로,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간단한 예제로 A키가 눌렸을 때, 만약에 어떤 도우라는 소리를 내고 싶다, 그러면 이 A키가 눌렀을 때라는 이벤트 블럭을 갖춰다 놓고, 그다음에 소리 블럭에 가셔가지고 여기 음계 블럭에서 예를 들면 도우라는 소리 내는 이 블럭을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주면, 이게 도라는 그거를 0.5박자로 연주하겠죠. A키 눌렀을 때. 그 다음에 A 키 옆에 있는 S 키를 눌렀을 때, 만약에 레라는 음을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 레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0.5박자로 연주하면 S 키가 눌렸을 때, A 옆에 있는 S 키가 눌렀을 때 레라는 음을 연주하겠죠.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보죠. S 옆에 있는 D라는 키가 눌렸을 때 C를 한번 연주해 볼까요? C. 아니, 도레 미를 연주해 보면, 이렇게 세 가지 이벤트, 그러니까 A키가 눌렀을 때, S키가 눴을 때, D라는 키가 눌렀을 때, 요세 가지 이벤트를 받아서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실행해 볼까요? A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S를 눌러 보면 S 이벤트를 받았을 때 이걸 처리하는 걸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D를 눌러보면, D라는 키 이벤트를 받았을 때, 요, 미라는 음을 연주하는 걸볼 수가 있죠. 여러 개 막, 이런 식으로 피아노 건반을 컴퓨터 키보드에다 다 대응시켜가지고, 피아노 건반을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해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